경북 영주시 무선마을에 왔습니다. 지금은 가물었지만 강줄기가 휘감아 도는 마을이라 물섬 물섬하다 무섬이 됐다죠. 길게 뻗은 이건 마을의 명물 외나무다리. 우와, 강풍이 잘하네. 다리가 좁은데 안정감 있게 잘 걸어가네요. 오늘의 주인공 단발이 매력적인 김민영 씨와 반려견 광풍이. 야야, 아이고 눈치 니까지 왔어. 안녕. 너도 왔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꼬리 흔드네. 잘 올라가네. 아 무섭다. 아이고 아이고. 왜 내려와? 내가. 감사합니다. 잘했어. 배고파? 완전 다 외면하는 거야? 잘했어, 광풍. 외나무다리에 이어 이번엔 물놀이 시간. 이때가 3월 초였는데요. 날이 많이 풀려서 발 담그고 놀기에 괜찮았대요. 확실히 저 추워 보이진 않네요. 네. 와, 우리 광풍이. 애기가 된 것 같네, 갑자기 광풍이가. 아우 신나, 텐션 쭉쭉 올라가네 그냥. 외나무다리를 건너 조금만 걸어가면 여기가 진짜 무섬 마을. 괜찮니? 여기 집 예쁘다. 그치 광풍? 민속촌 스멜이 나는데요. 그렇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양반 마을이거든요. 지금도 고택 몇 곳에는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답니다. 색다른 산책길이네요. 반려견과 어붓하게 데이트하기에 딱이네요, 딱. 와, 여기 진짜 예쁘다. 벌써 봄이 됐네, 봄이 됐어, 여기는. 광풍아 일로 와봐. 이건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꽃이야? 응? 광풍아 꽃이 예뻐? 누나가 예뻐? 아니 뭘 그런 걸 물어. 아니 쑥스럽게. 즐거운 마을 산책을 마치고 신나게 놀았으니까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 아이고 수고했어 우리 광풍이. 집까지는 차로 이동합니다. 집 근처에서 산책할 수도 있지만 굳이 차까지 몰고 나온 이유가 있대요. 오, 바람 좀 느끼는데. 풍이는 밖에 차 타고 새로운 데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자주 밖으로 나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 영주시 풍기읍입니다. 뒤로는 소백산이 병풍을 두르고 앞으로는 금계저수지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죠. 야, 진짜 말 그대로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에 사시네요. 내리자, 가자. 옳지. 여보세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 정자로 달려가는 옳지. 광풍이. 여기가 이 녀석 전용석이랍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 날 좋으니까 해 쐬고 있어. 광풍이가 자리를 잡자 이번엔 또 다른 녀석이 등장합니다. 아, 이 집에 이제 반려견이 또 있었군요. 네. 민영 씨의 두 번째 단짝이자 광풍이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지간. 요 녀석이 광풍이보다 동생이랍니다. 얘는 저희 둘째 건담이라는 애예요. 저랑
같이 산 지는 한 1년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상아 색의 털이 매력적인 건다미는 이 집 꽃미남을 맡고 있대요. 그런데 줄을 좀 특이하게 묶어 놓으셨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구조를 한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을 좀 길게 해놓고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놨어요. 야, 아이디어 좋네. 아니 근데 자유도 좋지만 걔 두 마리를 너무 멀리 묶어둔 거 아닌가요? 누가 보면은 싸운 줄 알겠어요. 싸우는 사이까지는 아닌데요. 또 그렇다고 친하지도 않대요. 왜요? 광풍이랑 둘 다 수컷이고 성견에 만났다 보니까 사이가 좋지는 않아서 거리 두고 서로 마주 보면서 계속 이제 인지를 하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묘하게 기싸움을 하는 건지 광풍이와 건담이는 아직 가깝고도 먼 사이. 간다. 알지. 어? 아니 한 마리가 더 있네요. 아유 얘는 저 광풍이 건담이 비해서 체구가 좀 아담한데요. 땡이. 덩치가 작아서 대형견과는 또 다른 귀여움이 있죠? 이 친구는 저희 막내 복덩이라는 친구예요. 저랑 저랑 함께한 지는 세 달 됐어요. 두 눈 위에 하얀 점이 매력적인 복덩이는 친화력이 최고. 아니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거의 끝난 마당에 첫째랑 둘째가 안 친해서 이거 어떡합니까? 뭐 어떡하긴요. 민영 씨가 바빠지는 수밖에요. 서열대로 광풍이하고 먼저 놀아줍니다. 하지마! 누나, 나 이 친구 아니지! 다음이 건담이 차례. 섭섭하지 않게 비슷한 시간 동안 놀아준대요. 그 덕에 복덩이도 덩달아 바쁘다죠? 아이고 우리 저 민영 씨는 운동 따로 안 해도 예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첫째 광풍이는 어떻게 만난 사이예요? 광풍이는 제가 처음 만난 강아지고 사실 처음 봤을 때 광풍이가 조금 외롭게 지내고 있었고 시골에서는 왜 그냥 묶어놓고 많이 이제 신경을 안 쓰고 키우잖아요. 그냥 그런 강아지였어요. 산책도 안 하고 그때는 줄도 짧게 묶여 있었고 그리고 사람 손길을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졌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냥 너무 예쁘다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광풍이랑 같이 산책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3년 전 여름 아버지의 고향인 풍기로 가족 여행을 왔다가 우연히 마주쳤대요. 목줄 때문에 1m밖에 못 움직이는 녀석이 안쓰러워 풍기에 올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산책시켜주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정이 들어 아예 같이 살게 됐죠. 그럼 저 건담이는요? 건담이는 광풍이랑 제가 산책을 하다가 동네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저기에 개 하나 혼자 오랫동안 돌아다니니까 조심하라고 싸움 난다고 걔랑 그래서 아 네 하고 갔는데 진짜 이제 건담이가 그때 펜션 근처에 어슬렁 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뼈밖에 없고 되게 슬픈 눈동자였어요. 간식 하나 건넸더니 민영 씨 따라 집까지 오더랍니다. 맛있다? 워낙 소심해서 건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이름을 건담이라 지었대요. 사랑을 줄수록 점점 더 인물이 훤해지더니 지금은 애교 만점 뽀뽀쟁이가 됐다죠. 얘 너무 이쁘게 생기잖아. 그치? 갈색인데요? 막내 복덩이는 떠돌이 개가 있다는 동네 펜션 사장님의 제보로 만났대요. 역시나 민영 씨를 보고는 졸졸 쫓아왔다죠. 우리 집 좋지? 마당도 엄청 넓다. 우리 같이 살래? 정말? 아싸! 복덩이는 광풍이 허락받고 들어온 거네요, 그러니까. 네, 가슴에 하트까지 품은 사랑둥이랍니다. 가자, 집으로. 옳지.
대누나 민영 씨와 삼총사의 집 구경 좀 해볼까요? 나무로 만든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복덩이가 반겨줍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거실이 민영 씨가 광풍이, 복덩이와 지내는 공간인데요. 광풍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광풍이는 이 넓은 창을 되게 좋아해요. 야, 제가 봐도 좋은데요. 아니 그러면은 저 건담이는 어디서 지내나? 본체 바로 뒤에 연결된 별채에 산답니다. 여기가 건담이 전용 원룸. 오, 좋다. 아니 근데 왜 혼자서 따로 지내는 거예요? 건담이는 처음에 이제 저희 집으로 왔을 때 이 방에서 저랑 같이 치료하고 몇 개월을 지내서 이 방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서 따로 지내요. 개 누나와 삼총사에게 정말 안성맞춤 집이네요. 어떻게 이런 맞춤형 집을 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 집은 2010년도에 지어졌다고 아버지께 설명을 들었고 정말 아버님께서 집을 짓지 않았으면 저는 광풍이를 만나지도 못했을 테고 이런 개 누나의 삶은 없었겠죠. 제가 언제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귀여운 친구들이랑 저의 가장 소중한 30대를 보낼 수 있겠어요. 복덩이와 광풍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 민영 씨가 녀석들의 밥을 준비합니다. 어휴, 사료가 이 알갱이가 크네. 어? 사료에 뜨거운 물을 왜 붓죠? 불려야 되거든요. 아이들 건강에는 동결건조 사료가 좋다고 요즘 조금 트렌드이긴 하죠. 물에 불어 부드러워진 사료 안에다가 영양제를 쏙. 떠돌이 생활을 했던 녀석들이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건담이, 광풍이, 복덩이 다 면역이 좋아야 돼서 면역 체계 관련된 보조제를 이렇게 먹이고 있고 누나의 정성을 아는지 광풍이 신이 났습니다. 아, 여기 광풍이. 밥 먹는 것도 서열 따라 광풍이 먼저. 복덩이 밥에는 하나 더 넣었습니다. 복덩이 심장사상충약이라서. 복덩이는 여기. 아이고. 아니, 저 복덩이가 워낙 밝아가지고 아픈 줄을 몰랐네요. 네. 심장사상충 치료 이제 막 끝나가지고 등에 이렇게 털이 좀 지금은 없어요. 별채에서 목 빠지게 누나만 기다리고 있을 건담이 밥도 챙겨갑니다.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아이 신나 건담이. 맛있어. 많이 먹어. 캬, 아유 이 입에 그냥 쫙쫙 달라붙네. 코로나 때문에 저의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 스스로가 조금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광풍이의 눈을 딱 봤는데 광풍이가 뭔가 저를 되게 위로해 주는 것 같았고 너가 최고야 이런 눈빛 같기도 하고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런 눈빛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눈빛으로 위로받기를 하루, 이틀, 사흘 자연스레 함께하는 날이 늘어갔고 점점 더 곁에 있게 됐죠. 그랬더니 광풍이의 마음까지 읽히더랍니다. 제가 뭔가 더 오래 자주 안 올라가고 오래 자기 옆에 있으니까 광풍이가 좋아하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출발할 때 항상 광풍이가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데 얘 왜 안 가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좋아하고 교감도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민영 씨가 집을 나섭니다. 삼총사 두고 혼자 어디 나가시네요? 누구를 좀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는데? 세상에, 어디 갔다 왔어, 너? 어디서 뒹굴었어? 응?
어디서 징그러웠어? 형들아? 아이고 아이고. 동네 이웃분이 구조한 유기견들인데요. 민영 씨가 짬짬이 들러서 간식을 준대요. 민영 씨를 그윽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었군요. 못 먹는 녀석이 없도록 한 마리 한 마리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야, 역시 개 누나 답네요. 다음으로 찾은 곳. 이게 뭐야? 잘했었어? 여기야. 어? 이 친구는 또 누구죠? 앉아. 이렇게 앉아. 옳지. 아이 잘하네. 옳지. 완전 꼬물이 때. 60일 때 저희 집에 맨날 놀러와서 제가 정말 어버키운 백기라는 친구고. 성견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묶여 지내다 보니 민영 씨가 틈나는 대로 와서 산책도 시키고 같이 놀아주기도 한대요. 민영 씨 개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이야,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잘생겼는데 백기 얼굴. 그치? 장동건 닮았는데. 아이고, 잘생겼는데 우리 백기. 이때 슬그머니 등장하신 이분, 백기네 할머니입니다. 백기 물 주시는 거예요? 줘야 되지. 줘야 되지. 저 매 달리에서 못 샀겠네. 야야야야. 힘이 점점 장사가 진짜. 난 이기고 못해. 그러니까. 이기고 못해 나는. 진짜 제일 힘 좋을 때예요. 이 아가씨가 노다지 봐줘. 집에 개하고 노다지 그래 저렇게 매 달리 저래잖아. 저도 주로 했잖아. 네. 이래 해놓을게 지 활동대로 뛰댕기고 해가 뜨면 저 소나 밑에 저가 누웠고 노다지 거기 제자리대. 이렇게 할머니 가신대 인사해. 간다. 인사해. 할머니 살펴가세요. 백기 밖에 누나. 누나 간다. 동네 개들 다 챙겼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개 누나의 일이 하나 더 남았답니다. 오. 요쯤이가 나야 되겠다. 떠돌이 개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에 개 골치 말라고 이렇게 사료를 놓아둔대요. 그러다 인연이 닿는 유기견들은 구조해서 입양도 보내고 있답니다. 불쌍하잖아요. 배라도 부르게 이렇게 야생 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 검담이랑 복덩이도 그렇게 돌아다니던 애들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으니까 이제 쟤네들도 제가 다 거둘 수는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동안에라도 자유롭게 밥이라도 먹고 다니란 뜻이죠. 떠돌이 개들에게는 그냥 밥 한 끼가 아니라 믿는답니다. 개들은 사람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느 날 순간이 바뀌는 거죠, 운명이. 그러니까 뭐 물 주고 밥 주고 이런 게 별일이 아니었지만 얘네한테는 그게 다거든요, 사실은 삶이. 이런 것들이 내가 조금만 하면은 아예 얘네의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런 걸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게 너무 보람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자꾸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 누나라는 별명이 귀엽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애칭이었네요. 야, 젊은 분이 개를 잘 키우시네. 그쵸? 이전에도 개를 좀 키워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삼총사가 처음이래요. 서울에 살 때는 옷에 털 묻을까 봐 개를 쓰다듬어주는 것도 좀 망설였다는 그런 정도였대요. 아, 근데 저렇게 개를 잘 키워요? 네. 거기다가 대형견이 두 마리예요. 그렇죠. 예. 광풍이 처음 만났을 때 워낙 이게 순하고 신사견이어서 개는 다 이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광풍이가 어느 정도로 순둥순둥하냐면 이 동네에 오시는 택배 기사님들 사이에서 이 동네 순한 개로 소문이 났을 정도랍니다. 그나저나 우리 저 민영 씨 때문에 뒷집 개 이 백기는 예 목줄도 늘어지고요. 맞아요. 그리고 길어지고. 또 떠돌이 개들은 또 밥도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풍기읍 이 개들의 환경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맞아요. 예. 뿐만 아니라 그 동네 개들 사상충량, 심장 사상충량 있잖아요. 그것도 챙겨주고 예. 그리고 왜 그 목걸이 인식표 있잖아요. 그것도 민영 씨가 내려온 후로 다 챙겨주게 됐답니다. 야, 개 누나가 아니고 개통령이네요. 개통령. 맞습니다. 건담이와 산책하며 시작하는 활기찬 아침. 녀석들 산책시키다 보면 민영 씨도 힐링이 된답니다. 너무 이뻐요. 이런 물을 보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 건담이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치 건담아. 이렇게 행복한 산책길에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죠. 또 건담이도 광풍이랑 더 친해져서 꼭 나중에는 셋이서 여기 와보고 싶어요. 이 좋은 풍경을 건담이 따로 광풍이 따로 봐야 하니 참 아쉬울만 하네요. 날 좋으니까 해 좀 쐬고 있어 건담이. 아유 누나 속도 모르고 여전히 냉전 중이네요. 그래서 누군가 왔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떻게 지내요? 그래도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건담이도 너무 좋고 네. 광풍이도 진짜 교육했던 거 그대로 기억하고. 이분은 누구신가요? 제가 광풍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광풍이 행동 교정 해주고 계신 광풍이 선생님, 광풍이에게 설립한 선생님 같은 그런 존재. 제가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저 스스로한테 좀 의문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청을 드렸었고 맨날 여기 방문해 주셔가지고 아이들 이제 교육 도와주시는 선생님이세요. 일단 요 마당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를 여기랑 저기 인형 있는 데를 잡고 약간 원을 서로 교체하듯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출발. 드디어 훈련 시작. 자, 옳지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해? 이쁘다. 이쯤에서 앉아. 마당을 도우는 원의 크기를 줄여가며 두 녀석의 거리를 자연스레 좁혀가는 훈련이랍니다. 아유, 진짜 지금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광풍이와 건담이 점점 좁혀지는 게 보이시나요? 예. 보여. 예. 서로 이제 쟤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고 우리 보호자가 둘 다 챙겨주는 가족이구나를 조금씩 인식을 해요. 진짜 기적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적 처음이에요. 진짜 희망이 보여서 다행이에요. 예. 며칠 후. 가자 얘들아. 가자. 와 셋이서 처음으로 산책까지. 용기를 얻은 민영 씨가 삼총사와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가자. 아이 잘하네. 와. 너무 잘한다 너네. 와. 아니 이거 저 걱정한 거 치고는 정말 잘하는데요. 그렇죠? 와 기적이다 그치? 우리가 셋이서 산책을 하다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개 누나의 진심이 통한 거겠죠? 사실 좀 놀라기도 했어요. 애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가지고. 이 친구도 좁은 세상에서 저도 좁은 세상에서 살았을 텐데 저희 둘이 만나서 서로의 세계가 넓어졌으니까 광풍이 건담이랑 셋이 좀 다양한 경험 하고 싶어요. 누나가 더 열심히 할게. 살면서 언제 또 이런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삼총사가 열어준 넓은 세상에서 오히려 민영 씨가 행복합니다. 선택 한번 똑소리 나게 잘했죠?